80cm인가요? 네. 유나, 좋아요? 정말 짧게. 길게는 탈 수 없고요. 무조건 긴 거리는 아기띠고요. 차에 내려서 건물까지 들어갈 때. 그 정도. 유나 차 각도가요? 거의 서있는 각도 아니에요? 누워있는 거 싫어해요. 보통 이렇게 누워있는데 이렇게 서서 가고 있어. 아기가 아니라고 이제는 걸을 수 있는 언니인데 왜 자꾸 날 높여? 싫어해요. 네. 자, 들어가자, 태아야. 유나야, 들어오자, 유나. 그러니까 서서 있잖아. 선생님. 너무 오랜만이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아쌤, 오랜만이요. 악수. 악수해야지. 태아 씨가 원래 자주 가던 곳인가 봐요. 네네. 제가 원래 약간 그 도자기 만드는 취미로 배우고 있거든요. 맞아요. 전 저기 도자기 쇼핑하러 가고 싶네요. 유나 인사해야지. 유나 잉크 해줘봐. 잉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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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라. 아니 근데 엄마 표정 봐. 엄마 그러니까. 엄마는 왜 잉크하는 거예요? 엄마 왜 잉크해? 아니 진짜 개인기가 요즘 많이 생겨가지고 너무 귀여워요. 잉크. 귀엽다. 귀엽죠? 네, 맨날 인스타로 막 보고 하다가 오고 싶었어요 지금 여기 공방에. 나 얼굴 까먹을 뻔했어. 그러니까요. 액션이랑 흔들어가지고 못했어요. 오늘 뭐 하는 거예요? 유나 돌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네. 가족 그림을 그리는 거 어때? 유나 돌 기념? 아, 오늘은 또 특별히 제가 유나 돌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태아랑 그러니까 유나 줄 선물을 만들러 사실 갔어요. 네. 이제 도자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재밌겠다 태아야. 유나야 재밌겠지? 야호! 싫어? 졸리시는 거지. 엄마 졸려? 졸려. 얘가 낮잠 자여가지고. 아 네네. 아, 그럼 태아야 재우고 나서 할게요. 생각하고 있어. 엄마가 유나 딱 빨리 재우고 올 테니까 뭘 그릴지 생각을 좀. 그리고 있으면. 그리고 있어도 돼. 유나는 낮잠은 잘 자요? 그래도 요즘에는 낮잠은 잘 자요. 누워서도 잘 자고. 원래는 안고만 재우잖아요, 제가. 근데 요즘에는 네. 그래도 누워 자고. 그래요? 오래 자면 2시간도 자고. 유나가 지금 딱 2시간 자면 딱이네요, 도자기 만드는 시간. 네. 더 크게. 너무 작으면 안 보이니까 사람 한 이 정도 크기로? 이렇게 크게 크게? 괜찮아요? 안 지워도 돼요? 없어요, 없어져요. 밑그림이. 그래요? 연필 그러니까, 사라져요? 네, 구우면 연필은 사라지기 때문에 연필로, 예. 신기하죠. 태아는 유나 처음 생겼을 때 어땠어요? 처음부터 저 쪼끄맸어요. 요만했대. 요만했다고요? 그러니까 태아가 느끼기 너무 작았나 봐요. 막 신생아가 정말 작잖아요. 그쵸, 그쵸, 진짜 작죠. 그러니까 항상 너가 태어났을 때 되게 작았어,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언제 유나가 제일 이뻐요? 말 잘 듣고 그냥 앉아있을 때. 앉아있을 때? 그래서 태아 동생 생겨서 좋죠? 네. 나 안 좋을 때도 있어. 나 안 좋을 때도 있어. 안 좋을 때도 있구나. 언제? 힘들게 하거나 이럴 때 좀 말씀 걸 것 같아. 태아 동생 또 생기면 어떨 것 같아요? 하나 더 생기면? 엄청 힘들 것 같아요. 엄청 힘들 것 같아. 어떡해. 저한테 물어본 적 있어요. 엄마 유나가 저 안 좋아하는 것 같다고. 태아 그렇게 솔직한 마음을 얘기했었네요. 왜냐면 자기가 잡으면 막 도망가려고 하니까 근데 유나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건데 태아 생각에는 자기가 안아주는데 도망가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 그리고 이게 솔직한 거지. 집중했어. 가족을 그리는구나. 네. 됐다. 태아가 이렇게 보면 섬세해요. 근데 잘 그렸다. 저기 나 해서 앞머리 디테일. 요렇게. 앞머리 한 가닥. 결혼 내가 하면 돼. 아기는 잘 때가 제일 맞아. 예뻐. I can make you happy. I can make you happy. I can make you happy. 저렇게 채색하는구나. 색칠을 하면 이제 연필은 다 날아가고 색상만 이렇게 흩어지는 거. 색깔이 파스텔이다. 태아가 다 정한 거예요, 색깔도. 진짜? 그러면 한번 태아랑
쌤이랑 같이 한번 내가 해볼게요. 저 몰래는 진짜 좀 잘하는 사람만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되게 어려워. 이게 중심 잡기가 진짜 힘들어요. 네. 우와, 진짜 어때? 부드러워. 부드럽지? 아, 좋다. 좋아? 너무 좋나 봐. 너무 좋나 봐. 너무 좋은가 봐. 약간 힐링되는 느낌이었나 봐요, 태아가. 너무 신기하죠? 앉아. 거기 앉아. 엄마 눌러줄게. 치우고 올려. 사랑과 영혼이네. 너무 CF 찍으셨네. 그러니까. 지금 영화 찍으시는 거예요? 천천히. 접촉이 되게 이래. 와. 와. 잘한다. 우와. 멋진 글씨 됐다, 태아야. 작품명 뭐 할 것 같아? 분야를 많이 생각해요, 우리. 그러게. 유나 깼다! 유나 깼다, 유나야! 어떡해. 깼어? 깼어? 엄마 흙 씻고 올게? 일어나서 벌떡 그냥 일어나시네요. 진짜 그냥 무조건. 벌떡 일어나시네요. 빨리 태워줘요, 유모차. 선생님, 유나도요. 같이 만져봐도 돼요? 좋아해요, 유나도. 어머, 유나 진짜 좋아한다. 굉장히. 다 지금 아직 다 막 입으로 들어가는 시기여가지고. 맞아. 그렇지. 또 좀 먹고 그래야 돼요. 맞아요. 먹으려고. 어이? 호이? 우리 유나 얼굴이? 이렇게 됐어요?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목소리 좀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평소에 집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아기들한테. 와, 진짜 성은 씨 집에 있으면 심심할 일은 없겠어, 진짜. 나도 모르게 그냥 나왔네. 좀 무서웠어요, 갑자기. 태아 만든 거예요. 잘 만들었다. 진짜